내려다 볼 거라고. 아이고 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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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는 이유가 뭔데? 그 이유를 내가 막는 이유가 뭔데? 아 여기는 현장이다 볼까요? 여기 아니 그 이유가 뭐야? 안전에 안전을 책임지는 차도 안전이야. 무슨 안전이야? 안전을 책임지시면 안전을 주세요. 안전을 안전하고 안전도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왜 그 목소리를 넣어서 그럽니까? 다른 분들이 몰라도. 바다를 메운 땅으로. 이게 뭐 죄인다 그렇게 왜 오세요? 아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 그래도, 무슨 저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런다고. 아, 아, 왜 여기 와서 저희를 설득하려고 그러고 제대로 하는 거예요. 서로 보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느낌대로. 느낌대로. 한번 계시해 그럼.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은 습지가 전무한 게 아니라 습지가 많은 아름다운 강을 습지가 전무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습지를 쭉 따라서 저 올라가서 자갈밭에서 같이 물고기도 잡아보고 물에 발도 담아보고 이 여울에 보시면 이렇게 자갈로 해서 물이 표면적에 넓어지면서 산소를 끄집어서 강으로 들어갑니다. 물속으로. 산소 기포를 갖고 들어가면서 물속에 산소를 공급하죠. 여울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폐입니다. 강에 호파죠. 강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여울이 많으면 물이 굉장히 맑아진다. 제가 강원도 영월 서강까지 사는데 그 물이 평창에서 또 흘러납니다. 평창시에서 흐를 때 물이 더러워요. 근데 거기서부터 계속 흘러내려오면서 여울을 계속 거쳐내려오면서 물이 맑아져서 상류인 평창 쪽에 없는 돌상어, 풍구리, 배가살이 이런 아주 희귀 여울에 사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여울이 그만큼 물을 정화시키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돈을 여기서 모래와 자갈이 있던 한강을 파괴해서 이렇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기가 아름답습니까? 여기가 아름답죠. 근데 이걸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파괴하면서까지? 사람도 자연 강 속에 들어갈 수 없고 자연도 파괴된 이 모습이 한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한강이 아름답다면서 4대강을 한강처럼 만들겠다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고 있어요.